웹툰 작가 주호민으로 인해 이제는 계약 시 녹음기가 필수품이 됐네요.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서 녹음본을 인정한 판결 이후 이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말로 이런 부모가 나타났네요. 26일 교육 언론창에서 보도한 계약 첫날부터 불법 녹음, 절망하는 특수교사들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되었는데요. 지난 3월 4일 계약 첫날인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 가방 속에 숨겨져 있는 녹음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절망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기 초 특수교사와 상담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대신 아이 가방에 숨긴 녹음기부터 보낸 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3월 12일 한 초등학교 또 다른 특수교사도 무심코 한 장애 학생의 옷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며 얼기설기 꿰맨 옷자락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26일 전국 특수교사노조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지난 2월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면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의 톡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 현장에서는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특수교사는 녹음을 방지하는 장치를 개별 구매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딱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이제 특수교사는 키피 직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도 CCTV 있고 병원에도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당연히 교사들 또한 언행을 조심해야겠지만 부모들도 한 번씩은 지친 소리, 힘든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여러 명 모아놓은 극한의 환경의 전문가, 교사라는 이유로 너무 과한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요즘 일반 교사에게 학부모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학부모만 그런가요? 학생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폭행에 무시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니까요.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분들의 논리라면 사생할 필요 없고 중국처럼 전 지역을 그냥 안면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북한처럼 서로서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를 없애고 가정학습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다그치고 알려줘야 하는 게 부모이고 선생님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자기 자식이 어떤 부모처럼 왕처럼 대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녹음까지 합법화된다면 어느 누가 마음 편히 교육하려고 할까요? 또한 녹음본만 들어봐서 그 상황 전체를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CCTV만 보더라도 행동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